자, 이번 시간은 196페이지,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최근에 변경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먼저 가범 판례죠. 존속기간입니다. 자, 존속기간은 일단 약정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나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죠. 인정되는 범위는 봉분, 밑바닥 땅에 하나지 않고요.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주의공지까지 확장되게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법상의 제한, 면적 제한 규정이 분묘기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사성입니다.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무덤 뒤에 말갈굽 모양의 언덕이 있는데 그 사성이 꼭 포함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사성이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판례죠.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범 판례는 작년도 판례고요. 마와 라범 판례를 같이 기억해 두신 마와 바범 판례를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마범 판례는 어떤 의미냐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했어요. 자, 취득시효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입장이었는데, 판례 변경을 통해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마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바범 판례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아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취득시했습니다.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합니까? 지료 청구 시부터. 자, 분묘가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나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인데, 일단 분묘기지권이 취득시효 못하는 거 아니냐. 특히 요 장사등이라는 법률이 만약에 장사등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분묘기지권을 새롭게 취득시효 못하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분묘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가 된 법이라면 장사등이라는 법률이 시행됐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1번 전세금입니다. 자, 4번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일단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제3자,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서 가번이죠. 일단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가범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범 판례인데, 자, 이런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아니면 소멸되기 전이라면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나본 판례입니다. 나본 판례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판례인데 물상대위죠. 일단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됐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됐어요. 근데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그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그 저당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계속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느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 다만 어떤 이유든지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설정이 됐어요. 그 미리 설정된 전세권이 무효냐 유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일단 가번 판례는 신축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한 세권이니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나번 판례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동시에 항변권의 대상이 되는지는 원래 채권을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그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에 항변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번 판례입니다. 자, 채권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자, 임차인의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아예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원상, 복구, 특약을 한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번 판례인데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현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있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가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해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됐다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항해서 유치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이죠. 자, 유치권이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최소한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번 판례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들에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임차인이면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범 판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어떻게 해요? 배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202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저당권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번 일반론 해가지고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채권자, 저당권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요. 또 실질적 의미에서 그 제3자를 채권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인데,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됨으로써 저당권이 취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저당권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자,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저당권은 이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자,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공사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수급이죠. 그러니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누구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이 되느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4번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죠. 일단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만약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1이죠.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금액인데, 2번 판례죠. 사단에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하고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 구상권의 금액이 되는 금액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가는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근데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매에서 매각 대금이 결정해야 됐는데 경매 매각 대금 실제 매각 대금 얼마냐면 8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매각 대금인 8천만 원을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갚은 돈은 8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물상보증이 손해본 것은 시가 1억이라는 거죠. 따라서 1억 원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죠.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하고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매 대금, 매각 대금이 8천만 원이더라도 그 매각 당시에 그 부동산의 시가가 1억이라면 1억 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가번입니다. 자, 일단 구분 소유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칩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물론 그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구분 소유권 아파트의 경락이는 당연히 대지 사용권과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답은 판례입니다. 자,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냐 문제는 결국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칠 것이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그 담보 목적물로서 목적물의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저당권 대 물상대위권이죠. 일단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그 가치배정물이 지급 또는 인도전까지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 일반 채권자가 압류했더라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 일괄경매권에서 가환합니다. 일단 가번 판례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일괄 경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 건지 저당권자의 마음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저당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범 판례이고요. 그다음 나범 판례는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축한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근저당이죠. 일반론에서 가벌입니다. 일단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채굴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인데 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됐더라도 근저당권이 그쪽으로 수반돼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가범 판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는,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인수해 그 채무를 뭐 했냐면 인수했어요. 채무를 뭐 한 거죠? 승계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 다른 원인으로 새롭게 발생한 채무까지 그 근저당권에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범 판례입니다. 자,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유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식이죠. 일단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그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저당에서 가범 판례는 좀 된 판례인데, 자, 만약에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위 맥조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가범 판례고요. 그 다음 나범 판례는, 자, 이런 중요한 판례인데, 자, 동시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범 판례고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범 판례 공동근저당 뭐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다범 판례 가지고 라범 판례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공동근저당의 경우에 이시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배당받은 금액, 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공제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을이갑에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에다가 공동근저당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8천만 원이다 라고 공동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데 A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이시배당이 이루어져서 을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변제받으면 이제 채권 최고액이 여기서 계속 8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B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요? 3천만 원까지다. 다시 말하면 공동근저당의 경우에 이시배당을 받게 되면 그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줄어든다. 채권 최고액이 공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약법으로 왔습니다. 207페이지죠. 자, 계약법에서 제1장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가범 판례죠.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간의 의사가 뭐가 돼요? 합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의사가 명백히 합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중간에 보시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규정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당시 무조건 합치될 것이 아니라 장래, 미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본 판례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본 판례는 우리 계약은 원칙이 낙선 계약이죠. 따라서 청약이 있으면 그 인간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208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일단 가나 다란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가,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이 되므로 나다란데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실뢰배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시이행변권이죠. 1번 동시이행변권이 긍정되는 경우에서 갑니다.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매매대금의 지급과 재산권의 이전은 동시이행관계겠죠. 근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그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 경우와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본 판례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변권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원래 채권을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변권, 동시이행관계라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나본 판례죠. 그 다음 4번 선이행의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이행의무자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번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선이행의무자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해야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답은 판례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음 판례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인데 그 이전 등기는 완전한 등기인 거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고요. 또 아니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마법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동시이행변권이 부정되는 경우에서 가번입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는 있고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협력 의무는 줘야 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매 대금의 지급과 토지거래 협력,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에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는 물론 동시이행관계겠죠.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또 다른 계약으로 손해배상 해주기로 했다면 그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뭘 수 없습니까? 동시이행관계일 수 없다는 것이 나번 판례입니다. 자,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는 뭘 수 없습니까? 동시이행관계일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일단 우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2019년 7월 10일 날 판례고 최근 판례죠. 또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물의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가번 판례입니다. 자,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보 목적 여부된 어음의 반환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나번 해가지고 나번 판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닌데 가번 판례죠. 만약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채권은 정상적인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므로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행이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10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